Before you begin, 또 보겠습니다. 저번에 뭘 배웠길래 이런 대화를 하는지 잠깐 보면요. 궁금한 거, I wonder 뒤에 가정문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표현할 때, I wonder how high it is 였죠. 그게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요. I wonder how high Mountain Everest is. 그 다음에 확실성 정도 표현하는 것은 뭐 I'm sure that 저였어. I'm sure that. 그래서 뭐 여기 정리해보면 I wonder 간접의문, I'm curious about 간접의문, 뭐 I'm curious about what happened to him.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였죠. I'd like, 난 알고 싶어. Who would win the game. 전부 다 여기 초록, 아니 뭐 하늘색으로 된 것도 전부 간접의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성 정도를 표현할 땐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 bet that 이런 것도 있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I'm sure, 확실한다, I'm certain, 확실한다, I'm bet, 확실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스펠 학습에 갈로 열고 1 접고 갈로 닫고 또 갈로 열고 W 접고 갈로 닫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자, 그렇죠. 그냥 익히는 용도로 쓰란 말이에요. 아, 그 다음에 능력 부인하기. 그래서 난 뭐 할 줄 모른다. 난 뭐 하는 방법 뭐 I don't know how to 패턴이었죠. I don't know how to. 뒤에다가 여기다 바꿔놓으면 뭐뭐 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는 게 능력 부인하기였죠. 오케이. 그래서 뭐, 확실성 정도 묻기는 Are you sure about that? 이게 확실성 부인이고. 그래서 뭐 능력 못한다 얘기할 때 I don't know how to bake cookies. I can't run faster than her. Can't 뒤에 동사원형도 뭐 못한다는 얘기겠죠. I'm not good at, I'm bad at, I'm poor at 뭐 못한다 이런 것들. Are you sure about the answer?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부사 몇 개를 배웠어요. Absolutely, 뭐 quite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소형 통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before you begin입니다. 일단 뭐 7시 뭐 40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전 7시 40분이다. 7:40 AM. 이제 40는 다들 쓸 줄 아시죠? 스펠링이 U가 없어진다는 거, 다른 애들하고 달리. 나머지 애들은 뭐 4고 그 다음에 또 14이고 이런데 40는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잇을 보고 뭐라 한다 했었죠? 인칭 주어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런 얘기는 뭐 다 알고 있었던 중2 때 했던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자가 20% 할인된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모자가 20% 할인된다? All the hats are 20% off.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 off. 20% 할인되어 있는. 됐습니다. Okay. All the hats are 20% off.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꽃가게 전화번호는 873-566-5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더. Number of the flower shop is 73. 이렇게 한다. 근데 전화번호니까 그냥 넘버라기보다는 더. Phone number 하면 되겠죠. The phone number. The phone number of the flower shop is. 그래서 뭐의 전화번호 할 때 the phone number of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e phone number of the flower shop. The phone number of the 뭐 service cent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at the bus stop에서 무엇을 버스 272를 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타고 있는 중이다. People are taking. Taking take the bus. 자, 이거는 그냥 take the bus, take bus 이렇게 하면 이제 뭘 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올라타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올라타다 할 때는 get on이고요. 진행형이니까 people are getting on 하는 게 좋겠습니다. People are getting on. People are getting on bus 272 at the bus stop. 오케이. 민규는 아마 24를 타고 다니죠? 네. Mingyu is getting on bus 24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1, 2, 3, 4 한번 정리해 보면 몇 시냐 묻고 몇 시냐 답하는 거. 그 다음에 할인된다라는 표현. 모든 모자가 뭐 the hats are 20% off 이런 표현.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the phone number of 뭐, the phone number of the flower shop, the phone number of the gym, the phone number of 뭐 민규, 뭐 민규스 phone number 이렇게 하겠죠. 민규에 나와 민규스 phone number, 재영스 phone number. 사람의 전화번호 누구누구 하고 apostrophe s에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the phone number of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라타다 get on. 그럼 내리다는 뭐겠어요? 내리다 그렇죠. get off 겠죠. 그래서 수거 이어 동사네요. 자, 그 다음 부분 get ready 파트. 그것은 나한테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건 저한테 어? get on 올라타다 get off 내리다. 자, 짧은 대화가 이제 get ready 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맨이 대화를 하는데요. 거리 뭐래요? It looks difficult to me. 그것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나한테 어려워 보인다. 뭐 이것은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죠. 그건 저한테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맨이 뭐래요? 오케이, 뭔가 좀 빠졌네요. 그렇죠. Not at all. Not at all. 나도는 안 쓰는데요. Not at all.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남자가 뭔가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확신의 표현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확신한다? I'm sure you can solve it. I'm sure you can solve it. 뭐 보니까 뭐 it은 뭐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거 그런 모양이죠. The math problem looks difficult to me. Not at all. I'm sure you can solve it. 오케이, 좀 이따가 해야 될 거 보면 요건 수거로서 꼭 알아두시고요. Looks difficult to 누구? Look difficult to 누구? 누구에게 어려워 보인다 이런 표현이겠고요. 그다음에 not at all은 뭔가 많이 생겼겠죠. 뭐가 생겼든지 한번 얘기하면 되겠고요. I'm sure you can solve it. 이런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는지 했었죠. I'm sure you can solve it. 뭐 약간 뭐 뻔한 질문이지만 이 사이에 뭔가 생겼겠죠. 다음 두 번째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거리 뭔가 궁금한 모양이죠? 저 궁금해서 거리 뭐라 그럽니까? I wonder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계속 이어지는 대화 같네요. I wonder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그랬더니 이번에 옆에 있던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One or two minutes. 1분이나 2분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I wonder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Maybe one or two minutes. 오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거리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하면 되겠네요. How to solve? I don't know how to solve. Solve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무엇을 this problem을?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랬더니 보이가 잘난 체하면서 뭐래요? It's much easier than you think. It's much easier. It's much easier. It's much easier than you think. It's much easier than you think. 자, 그러면 2번과 3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 파악 먼저 하면은 뭐 어떤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he math problem looks difficult to me. 어려워 보인다 했으니 뭐 선생님이 뭐라고 남자가 I'm sure you can solve it.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려워 죽겠다는데 이름이 짜증나네. 어쨌든 네가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근데 여자애는 계속해서 I wonder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하다. Maybe 옆에 있던 잘난 남자애가 Maybe 뭐 1분이나 2분쯤 걸리겠지 뭐. 이 거리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계속해서 It's much easier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현 중요하죠. How long it will take.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직접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네요. 2D에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생겼겠죠. Maybe 하고 one or two minutes 사이에.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의문사 플러스 do 명령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how to solve this problem. How to solv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가르쳐드렸죠. 여기 또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uch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n you think가 무슨 뜻이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오케이, 돌아가서 look difficult는 여러분 look 뒤에 어떤 시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오케이, 이것을 해석하면 그것은 나에게 어렵게 또는 뭐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렵게, 어려운, 어려운, difficult, 어렵게, difficultly. 하지만 우리말로 어렵게라고 해석된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무슨 시 써서는 안 된다. 어떤 시 써서는 안 된다. look 뒤에 무슨 시다? look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왜 그러냐? looks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it. 그렇죠. It is difficult to me. 나 it looks difficult to me. 나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것은 나한테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me. 그것은 나에게 어려워 보인다. It looks difficult to me.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be 동사와 거의 뜻이 얼만큼 요만큼 다른 룩도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 나래로. 나래로는 뜻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 여기에 뭐가 생겼?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복귀하면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은 누구에게, 너에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가 되겠죠. 그것은 너에게 전혀 어렵지 않다를 줄여서 나래로를 한 거죠. 그럼 그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아. It isn't difficult. It isn't difficult. 누구에게? To you. 전혀 it isn't difficult to you at all를 줄여서 not at all로 한 거죠. It isn't difficult to you. 너에게 전혀 어렵지 않다를 not at all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It isn't difficult to you at 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sure 뒤에 생겼던 말. 그렇죠. I'm sure that you can solve the problem 말이죠. 오케이, 그럼 I'm sure 뭔가 확신 표현하는 거라 했죠. I'm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m certain. 됐습니까? 여기다가 나는 꽤 확신한다고 되니까 I'm very certain, I'm quite certain, I'm pretty certain.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확신하면 I'm absolutely certain. 기억납니까? I'm absolutely certain, I'm quite certain, I'm pretty certain, I'm pretty sure. 그 다음에 또 be sure 하고 같은 일반 동사가 있었죠. be sure 하고 똑같은 I bet you can solve it 이런 것도 있었죠. I'm certain you can solve it, I'm absolutely certain you can solve it, I bet you can solve it. 확신 표현하기였죠. 확신 표현하기. 누가 뭐뭐 할 것이 완벽한 문장, 누군가가 완벽한 문장으로 누군가가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다. 그러니까 대절. I'm certain you can solve it. I bet you can solve it. 이런 게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궁금한 거. 난 궁금하다. I wonder.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지.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그러니까 자, 일단 to solve this부터 보겠습니다. to solve this는 명형부 한 뭐예요? 그렇죠. 명사 적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얘가 뭐예요?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주어 할 수 있는 건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요. 여기 take의 뜻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됐었다? I wonder가 빠지겠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됐다? How long will it take to solve this가 되는 거죠. How long will it take to solve this?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직접 물으면 뭐다?
How long will it take to solve this? 하고 물음표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I wonder랑 합쳐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How long will it take to solve this?는 직접 묻는 거고, I wonder how long will it will take?로 다시 바뀌는 거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ybe 하고 one or two minutes 사이에 뭔가가 생각됐죠. Maybe 하고 one or two minutes 사이에 뭐가 생각됐습니까? Maybe. 그렇지. Maybe it will take one or two minutes죠. 아마 1분이나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에? 네. 저기 있다, 여기. 줘라. Maybe it will take one or two minutes. 1분이나 2분 걸릴 거야. To solve this 하는 것은. Maybe it will take one or two minutes to solve this.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I don't know 이거는 뭐하기였습니까? 이 부분 이것도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죠. 뭐하기였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음 표현하기였죠. 뭐뭐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 문제 못 풀겠다 하면 이거와 같은 표현 I 그렇죠. I can't solve this problem 하고 같은 거죠. I can't solve this problem.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 다음에 이 can't는 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니까 I am 그렇죠. I'm not able to solve this problem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네. 너도 귀에 탈났어? 보면. 너도 예측 병원 가봐. 학교에 유행병이 돌고 있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How to solve this problem. 자, 이거 어쨌든 투 부정사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항상 얘기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도 하면 뭐는 없다. What to도 있습니까? 그렇죠. Where to? 그렇죠. Why to도 없죠. 그 why to do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할 이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how to solve this problem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don't know. How I should. 그렇죠. How I should.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하고 같죠. I don't know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how I can solve 이것도 또 얘랑 똑같은 뭡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I don't know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why to do가 없기 때문에 why I can solve this problem. 뭐 좀 어색하지만 하여튼 why는 항상 간접 의문문으로만 표시한다. 아 참 하나 빠뜨린 거 있네. I wonder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었죠. 그래서 I wonder랑 바꿔 쓸 수 있는 난 궁금하다. I'm curious about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맞습니까? 난 알고 싶다도 있었죠. 난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저거 찍나? I want to know. 이거하고도 같죠. I want to know. I'm curious about. I wonder. 모두 같은 뜻으로서 같은 자리 그대로 끼워 넣을 수가 있다. I'm curious about how long it will take to solve this.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이 it은 뭐 하는 it입니까? 그렇죠. 낚일 뻔했죠. 비인칭 주어 아니고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면 뭐 대신 온 거죠? 뭐 대신 왔습니까? This problem 대신 왔죠. This problem is much easier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ch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much money 할 때 much의 뜻은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money.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배운 much의 뜻은 바로 뭐다? 훨씬. 이거 시리즈 쭉 얘기하면 되면 much easier 또 뭐? A lot easier. Far easier. Still easier. Even easier. 그렇죠. 이런 것들.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than you think. 아따. 피기 찌기만 했네. 그럴까? 네. 오케이. 네,
나 그래서 충분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리스닝 대화 파트입니다. 맨과 워먼,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맨이 뭐라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Is it for sex? 살까 6일까 이랬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I'm sure it's six. 그렇죠. I'm sure it's six. I'm sure it's six. Okay. 네? 예? 아니요? I'm sure. 어차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맨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how to say this number in English. 나 모르겠다 그랬죠. How to say this number. 이 숫자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어, 영어로. 난 영어로 이 숫자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 있었는 모양이죠. 그쵸?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은 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I don't know. 그래서 365죠. I don't know how to say this number in English. 됐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oman이 뭐래요? 3,957. 오케이. 그 다음에 재용이가 선생님한테 가르쳐줬잖아. 그렇죠? 3,957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3,957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남자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많아서 또 뭐라 그래요? I wonder what this means. 그렇죠? I wonder. 난 궁금해. I wonder what this means. 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 이래네요. 됐습니까? I wonder what this means.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이번에 또 가르쳅니다. 뭐래요? It's written in Chinese and it means 902. 그니까 902 이렇게 써있어도 뭐예요? 그쵸? 그렇습니까? Okay. It's written in Chinese and it means 그쵸. 그것은 중국어로 써있고 그리고 it means 의미한다 뭐라면 902 902를 뜻하고 있다. 가 자, 일단 보니까 여자애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뭐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남자애가 뭐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랬더니 그때마다 남자애가 여자애가 대답해 줍니다. 제일 먼저 뭐 이게 뭐 한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써 있었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Is it for a six? 이러고 4야 6이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I'm sure it's six. 6이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지워버렸네? 그쵸? 365. 이렇게 써있었죠 이번엔. 됐습니까? 이렇게 써있는데 남자애가 뭐래요? I don't know how to say this number in English. 이번엔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또 가르쳐줘 뭐래요? Is 3,957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있으니까 또 남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I wonder what this means.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무슨 의미인지 뭐 궁금하다 그랬더니 뭐래요? It's written in Chinese and it means 902. 자, 그러면, 자, 얘는 직접 물었죠? 그렇죠. 직접 안 물을 수도 있죠, 이거. 직접 안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know.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I don't know how to say this number in English. 뭐, 어느 언어로 할 때 저 진짜 이거 쓰죠. 그 다음에, it's 3,957. 그 다음에 I wonder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what this means 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ritt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Chinese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s it for a six? 4야 6이야 이랬는데 직접 물었죠? 간접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을 수도 있을까? what is it?
4야 6이야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이게 4인지 6인지 궁금하다 이래도 되고 I wonder I wonder I wonder what is this 아, 이 난 궁금하다 그것이 I wonder if it, it is 4 or 6 I wonder if it is 4 or 6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나는 그것이 4인지 6인지가 궁금하다. 아, if. 그렇죠. I wonder if it is 4 or 6. 하고 갔죠, 이거. I wonder if it is 4 or 6. 4야, 6이야. Is it 4 or 6? 이렇게 직접 물을 수도 있고. 난 그것이 4인지 6인지가 궁금하다. I wonder if it is 4 or 6.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지금 직접 물은 게 뭐가 없어요? Is it 4 or 6라는 이 Is it 4 or 6라 이거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의문문이긴 의문문인데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인지 아닌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누구다? If 또는 If 또는 그렇죠, whether죠. 날씨 쓰지 마시고요. I wonder whether it is 4 or 6. 기억나십니까? 간접 의문문. I wonder whether it is 4 or 6. I wonder if it is 4 or 6. 나는 그것이 4인지 6인지가 궁금해. 그 다음에 이제 I wonder 뒤에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우리가 두 개 정도 더 배웠죠. I wonder if it is 4 or 6. 그랬더니 나는 6이라고 확신한다. I'm sure it's 6. 또 I'm certain it is 6. 또 I bet it is 6. bet은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진짜로 확신한다. I am absolutely sure. 그렇죠. 나는 꽤 확신한다. I'm quite sure. I'm pretty sure.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say this number in English. 그래서 how to say는 다른 표현 I don't know how I should say this number in English 할 수 있다는 거.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죠. How should I say this number in English? 라고 직접 물을 수도 있겠죠. 간접 의문. 그래서 또 정리하면 의문사 플러스 2는 간접 의문 바꿔 쓸 수 있고 직접 의문으로 또 바꿔 쓸 수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전달된다.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It's 3,957 했고요. 그 다음에 I wonder what this means. I wonder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 아, 확신하는 건가요? I am? Am I? Am I? 갑자기 묻죠? I am. 참 안 외우죠? I'm curious about what this means. 또?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I'd like to know. I'm interested in knowing what this means. 이것도 되겠죠? 그니까, I'm curious about. I want to know. I wonder what this mean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물어봅시다.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직접 물을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간접 물어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직접 물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니?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니? 무슨 What does this mean? mean이 일반 동사인데 비동사가 나올까요? 아니죠.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니라고 직접 물으면 뭐라고?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야? 맞습니까? 또는 What is the meaning of this? 할 수도 있겠고요. What is the meaning of this?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의미상 What does this mean? What is the meaning of this? I wonder what this means. 더즈가 다시 쏙 들어가 버렸죠. What does this mean? 하던 걸 I wonder what this means. 자, 그 다음에 written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아, 그 전에 it에 대한 얘기.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요거 대신 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ritten에 대한 얘기. written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얘랑 합쳐졌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It is written 보고 수동태라고 해서 수동태. 됐습니다. 오케이. 902가 썼어요. 쓰여졌어요. 쓰여졌어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수동태죠, 수동태. 그것은 쓰여 있다. It is written. 시끄럽고요. 됐습니까? 그것은 쓰여 있다. It's written. 어느 나라 말로? In Chinese.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And it means. 뭐를 의미한다? 902. 됐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이거는 뭐겠습니다. 에펠 타워가 뭔지 알죠? 에펠 타워 저희 마감이 신청 어 그래? 우리 몇 과? 그래서 listen and speak 보이와 거리 뭔가 궁금한 걸 묻고 답하는 그런 대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확신을 묻고 그 다음에 확신 정도를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뭐라 그래요? I wonder how high the Eiffel Tower is. 알겠죠? I wonder how high, how tall. 그러니까 본문에는 how tall 돼 있네요. I wonder how tall the Eiffel Tower is. 1. I wonder how tall the Eiffel Tower is. Eiffel Tower is.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래요? 324 meters이죠. Gee, it's 324 meters.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It is much taller than I thought. It is much taller than I thought. 그 나오네요. Than I think가 아니고. It is much taller than I thought.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신 묻고 있죠? 뭐래요? Are you sure about that? 그렇죠. Are you sure about that? 오케이, 그랬더니 확신한대요, 확신 안 한대요. 그렇죠, 확신하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래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에 다 나와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I'm sure it is. 계속해서 I searched it.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하겠죠, on the internet. 인터넷 할 때 I는 이게 고유명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I wonder how tall is the Eiffel Tower is. I wonder how tall is the Eiffel Tower is. It is 324 meters. 와우, 숫자를 기억하고 있네. 이 책에 나오는 여자애들 다 똑똑하고 책에 나오는 남자애들 다 멍청한 것 같아. It is much taller than I thought. Are you sure about that? I'm sure it is. I searched it on the internet. 자, 내용 파악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에펠탑의 높이가 누가 궁금했다? 남자애가 궁금했다. 여자애는 에펠탑의 높이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에펠탑의 높이는 324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 이 부분도 얘기할 게 있죠? 뒤에 에펠탑 타워 안만 길어봤자? 이 대소 시끄럽고요, 너는. 그 다음에, 뭐, 요거 높이. 이건 뭐, 여러분들 했던 거 같죠, 이거. 그쵸? 뭐가 높이가 얼마냐, 모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워치에 대해서는 다 알죠. 비교급이고요, 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시제하고 여기의 시제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re you sure about that? 확신 묶이죠. 요 대신 바꿔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이런 거 있을까? I'm sure it is. I searched it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 am 드디어 나온다 Serious? Curious. I am curious about how tall it is 였죠. 이제 좀 나오자. I am curious. I'm curious about. 이외에도 I want to know
How tall it i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how tall it is 돼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의 부분.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How tall is the Eiffel Tower? 하면 되겠죠. How tall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s인데 여기는 왜 thought냐? 여기는 fact죠? 네. 그렇죠. 이거는 자신의 언제 생각이야? 과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했다. It was taller than I thought.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팩트는 더 크네. Much even still a lot. 아시죠? 모르면 꼭 정리해 주시고요. It is훨씬 taller than I thought. Are you sure about that? 확신 묶이죠?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Certain. Are you certain about that?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that? Are you quite certain about that? Certain. Okay, 확신 묻기. Are you okay? 됐습니까? 이것들이었죠.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that? 이었죠. 됐습니까? Absolutely. Okay, 그 다음에 I'm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m certain. I am curious. 또 궁금해? curious는 궁금한이란 형용사입니다. I am certain 또 뭐? I am bet. I bet이라니까. I bet it is. I am certain it is. I'm absolutely certain it is. I absolutely bet it is. I quite bet it is. I pretty bet it is. I certain it on the internet. 자, 그 다음에 is은 뭐 되셨나요? I searched Eiffel Tower. I searched the Eiffel Tower 할 수도 있고, 나는 뭘 인터넷에서 뭘 찾았단 말이야? 에펠탑이 얼마나 큰지를 찾아봤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뭐 되셨어? I searched how tall it is를 되셨죠. I searched how tall it is on the internet. I searched isn't how tall it is. 대신 왔죠. I searched how tall it is. 난 그게 얼마나 높은지 찾아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준비했어. Focus it 입니다. 이번엔. 자, 그래서 뭐 그거네요. 뭐. 가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가봅시다. 그래서 Steve is taller than Mike and Chris is much taller. 그렇죠. Chris is much taller than Mike. Even taller than Mike. 그럼 되겠죠. 예, 예, 예. Are Steve even a lot. 아, 또 이거 저거 7개 중에 4개.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much 쓸지 even 쓸지 그거 했단 말이지. 다섯 개인데 그게. 아, 다섯 개를 저걸 많이 늘리니까. 이번에도 많이 쓰는 걸로 합시다. 됐습니까? 아, 많이 쓰는 거 말고 두 단어로 돼 있는 걸로 합시다. 이번에 훨씬 두 단어로 된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Max is smaller than Happy and Molly is a lot smaller than Happy. 그렇죠. A lot small 이런 거 없어. Very small은 있지. 원급은 very나 so가 꾸며주고 이와 smaller, taller 같은 비교급은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형제가 꾸며준다. Much smaller, far smaller, still smaller, even smaller, much smaller, a lot smaller. 네, 그래서 문법에서 이과의 10과의 문법 중에 하나를 예고했습니다. 훨씬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네. 별거 아닌 문법이죠. 예. A lot small, 근데 현실이 있진 않아요. 못해요. A lot small 이라는 표현 없어요. 없어요. 네. 집중해서 보라. 이말고 문법적으로. 자, 이제 대화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listen and act. 듣고 실제로 해보기 파트입니다. 예,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빈칸부터 재고 봅시다. We will have a tie day party in math class on March 40th. 그렇죠. On March 40th, 14th.
오늘 포기 좀 없어. 41. You have a party in the math class on March 14th. 네, 원래 14번째라고 원래 근데 14이라고 많이도 합니다. 원래 14번째 날이기 때문에 서수를 쓰는 게 맞는데 기수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그 소식을 듣고 뭐래요? March 14th. 아, is it because pi start to 3.14. 오케이. 파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야. 스타트업 안 되겠죠. Start with 뭐뭐로 시작하다. Start with 3.14. March 14th. Ah, is it because pi starts with 3.14? 3.14? 진짜 3월 14일. 오케이. 왜 3월 14일은 파이 데이다. 진짜요? 예. B, March 14th. Ah, is it because pi starts with 3.14? 팩트를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고요. 그니까? 여자애가 뭐래요? Right. I'm sure delicious pies. 그니까? Delicious. 파이는 세수가 있죠. G, right. I'm sure we'll eat some delicious pies. 오케이. 그래서 확신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Are you sure about that? B. Are you sure about tha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여자애가 Yes. Math teacher brings pies on pie day every year. 매년마다 들고 오신다네요. 초코파이겠죠 뭐. G. Yes. Our math teacher brings pies on pie day every year.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I can't wait the day. I can't wait. 좋았어. Nice try. I ca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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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I can't wait for. 그렇죠. I can't wait for the day죠. Wait for는 외워야 할 수고입니다. Wait for. 오, I can't wait for the day. 자, I can't wait for the day. 그날을 너무 기대한다 이 말이죠. 안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I can't wait for the day. I can't wait for the day. 오케이. 그러나 뭐 but이라고 나오는 여자애가 뭐래요? But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s, you will have to answer a math question first. 그러니까 answer a math question이죠. 아, 치사다 어치. 그럼 먹는 애들만 먹나? But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s, you will have to answer a math question first. But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s, you will have to answer a math question first.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wonder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B. I wonder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Get to eat. I will get to eat이 뭔 뜻일까? Get to eat, 먹게 되다 이 뜻입니다. Get to eat, 먹게 되다. Get to eat, 먹게 되다. Get to do 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Get to know, 알게 되다. Get to eat, 먹게 되다. B. I wonder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I wonder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내가 얼마나 많은 파이를 먹게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남자애는 몇 개 먹었다? 매우 많은 파이를 먹었습니다. 3.14. 11월인데 지금 조심. 11월인데 3월 14일 날 있었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We'll have a pie party in math class on March 14th. 3월 14일 날 무슨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다? 파이데이 파티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자애가. 예, 그랬더니 좀, 오, 이 남자애는 그래도 좀 똑똑해. 3월 14일은 마치 풀띠? 그런 다음에 파이데이 파티를 3월 14일 하는 이유가 뭐니? 파이데이가, 파이라는 또 그 숫자가 start with 3.14? 3.14을 시작하기 때문이니? 너무 좋죠. 그랬더니 맞다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I'm sure we'll eat some delicious food.
파티하면서 뭐 하게 될 것이다? Eat delicious pies. 그니까 파이를 먹게 될 건데 그 파이는 각자 가지고 오는 거죠? 아니요. 누가 가는겁니까? 샘이죠. 샘이 가지고 오죠. 샘이 가지고 오고 그 샘은 그런 짓을 매년마다 했습니다. 그가 매년 3월 14일마다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한 두 박스 사왔겠고 Are you sure about that? 이 that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그거 확실하냐 이 말이죠. 어? Yes, 맞아 확신해. Yes, I am sure 이 말이죠. Yes, I'm sure 확신해. 왜 확신할 수 있냐? Our math teacher brings pies on pie day. 매년마다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habit이란 말이죠. 그렇죠, habit이기 때문에 부분 시제를 썼죠. 그니까 다음에 I can't wait for the day. 그날이 엄청 기다려진다. 근데 무조건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but 조건이 있죠. 그렇죠. If you want to eat a teacher's pie, 선생님 파이 먹고 싶으면 you will have to answer a math question first. 질문에 대한 수학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랬더니 남자가 I wonder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내가 얼마나 많은 파이를 먹게 될지 궁금하겠고 그 다음에 3월 14일 파이 몇 개 먹었다? 그럼요. 못 먹었겠죠. 많이 먹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 욕을 많이 먹었다? 진짜 안 좋아. 오케이.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 있죠? 파티 열다라는 표현 한 번 더.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 시간에, 전시사 뭐? in math class, in English class.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날에 on. 전시사들 좀 보이죠? is it because, 뭐뭐로 시작하다가 뭐라고? start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Ryan,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뭘 집어 넣어서 나는 그것이 저 파이가 3.14로 시작하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이거 좀 바꿔봅시다. 옆에다가 뭘 집어 넣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Ryan, I'm sure we will eat some delicious pies. 우리가 delicious 파이를 먹게 될 거야. 확신 정도를 얘기하는 거 I'm sur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해보고요. Are you sure about tha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참 이 that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Yes, 위에 생략된 말 아까 슬쩍 얘기했고요. Our math teacher brings 여기는 왜 현재 시제인지 그러니까 will bring이 아니고 왜 brings인지 그렇습니까? 뭐, by, 뭐 여기 또 무슨 day입니까? 전치사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can't wait for the day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둬야 되는 거죠. 중요한 수고니까.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s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s you will have to 그 다음에 will하고 have to가 쓰이면 뭐랑 뭐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뭐랑 뭐를 같이 못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니까 answer math question 그 다음에 I wonder 떴네요. I wonder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hold a party 또 throw a party 아이고 전문가 다 되셨네 hold 또는 throw a party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랬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수업 시간에 in math class 3월 14일 날 on March 14th 전치사들 in과 on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wonder를 놓고 싶어 March 14th 아 I wonder 나는 그것이 파이가 3.14로 시작하기 때문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니까 I wonder if it is because 이렇게 쭉 이어가면 되겠죠 I wonder if it is because pi starts with 3.14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한 번 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 만들 때 인지 아닌지라는 것 뭐 if 또는 whether I wonder whether it is because pi starts with 3.14 그니까 다음 I'm sure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I'm certain 또 I bet 그니까 여기다가 강조하는 부사를 넣으면 I'm absolutely sure I'm quite sure I'm pretty sure 그니까 그냥 are you sure about that? 또 마찬가지 are you certain about that? are you absolutely certain about that? are you absolutely sure about that? 이고요 that은 내용상 뭐 되셔봤다? 그렇죠 뭐 we will eat some delicious pi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파이 먹을 것에 대해서 너는 확신하냐 이 말이죠 are you sure about that? we will eat that 뒤에 그대로
Are you sure about that? We will eat some delicious pies? 누가? Okay. Yes, 뒤에 생긴 말, 여기 Are you sure? 라고 물었으니까 Yes, I'm sure. I'm sure. 확신한다.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또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현재 시제 썼다? 뭐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학 선생님이 하시는 뭐기 때문에 팩트 또는 헤비시기 때문에 아니 합이라고 쓰려고 했네. 취미 습관이기 때문이죠. 매년마다 하시는 헤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해야 한다. 무슨 무슨 날에 온이고요. 자, 그 다음에 I can't wait for the day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 am looking forward to the day. To가 전치사니까 to 뒤에 동사 온 거 말고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I can't wait for the day. 됐습니까? 이거 말고 몇 개 더 가르쳐줬는데 조금 어려웠나요? I anticipate the day. 뭐 이런 것도 있었죠. Okay.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 만약 조건을 그렇죠. 조건의 부사적이라고 하죠. 적고 계십니다. 뭔가 적고 있습니다. 몇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I can't wait for the day. 가져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절대로 보내다 보내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현재가 됐습니다. If you will want to eat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f you want to eat the teacher's pie, you will have to. 여기에는 will 넣는다 했죠. 너는 풀어야만 할 것이다. 자, will have to는 뭐랑 뭐랑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must. Will must 이런 거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to. 미래의 의문은 will have to 뭐뭐 해야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answer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I wonder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는 좀 하자. I wonder. I am curious about. 아이고 쩌듬쩌듬 이제 나오네. 예. I'm curious about. I want to know. So I want to know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I am curious about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 그니까 그 다음에 how many pies I will get to eat을 얘를 빼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게 뜻은 이렇게 바뀌겠죠. 얼마나 많은 파이를 내가 먹게 될까? 또 바뀌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파이를 내가 먹게 될까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can I eat?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도트가 안 보여. How can I get too many pies to eat? 웃긴 소리 하고 계세요. 내가 이거 왜 해보자 했냐. 여러분들이 간접의문 규칙에서 뭘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사가 이렇게 뭘 이루고 있을 때가 있다. 덩어리. 얘를 왜 부사놓나? 뭘 부사놓고? 어? I will get. 자, 동사 부분만 찾아봐. 주어 동사 부분만 찾아봐. 이 부분이야. 여기만 위치만 바뀌면 되지. 얘를 왜 부사놓나? How many pies를?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니까. 아까 전에 에펠탑이 그것이 얼마나 높니 할 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톨이나 하이가. 어디 가던가요? 붙어있잖아. How tall, how high 붙어있어야지. How many pies도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부서놓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붙어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물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많은 파이를 그대로 쓰겠죠. 얘는 순서가 안 바뀌니까. How many pies 내가 먹게 될까? Will I get to eat? 하면 직접 묻는 게 되는 거죠 인민들아. How many pies will I get to eat? 얼마나 많은 파이를 내가 먹게 될까?
관도의문 해도 또 까먹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또 설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관도의문에 대해서 지금 까몰랑말랑 하다가 내가 다시 설명해 준 게 두 개 있었어. 뭐 의문사가 없을 때 인지 알민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을 때 간접의문, 직접의문 왔다 갔다 할 때 얘를 왜 부숴놓냐 이거야? How can, 없던 can은 왜 나왔어? 뭐? How랑 many pies를 뭐 다 부숴놓고 다 분리시켜놓고 얼마나 많은 파이를 내가 먹게 될까? 내가 먹게 될 것이냐를 내가 먹게 될까만 하면 됩니다. How many pies는 그대로 있어야죠. I wonder, 그러니까 I wonder랑 붙이면 간접의문 돼야 되니까 I wonder how many pies will I get to eat? 아니고 I will get to eat이고 I wonder how many pies 직접 물으면 How many pies will I get to eat? 닝들아 됐습니까? 조금 떨어져 아니면 자리를 딴 데로 가든지 니들 그게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 니들 한 3명씩 더 데리고 오면 붙어있어야 되겠지 빨리 가서 3명씩 더 데리고 와 배고파 죽겠어 그렇죠 친구들을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없죠 이상은 오케이 그냥 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많이 했는데 아 좀 쉬어야겠다 맞나? 저런 놈 말고 아니야?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니들이 자 선생님 이 되게 뭐야 내 나도 뭐 학원을 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교육 철학은 있어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 못 들어봤습니까? 네. 어, 그냥 제가 들어봤다 했으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 진짜 아 못 들어본 뭘 들었던 왜 지방 학생들은 수능 최저 영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냐 이 소리 계속 싫어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 얘기가 뭐냐 학교 시험에서는 80점 90점 나오던 애들이 왜 수능은 60점, 70점 맞냐, 이 얘기야. 어?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나는. 내 니들 나이 때. 어? 내 친한 친구들 다들 뭐, 뭐야. 다들은 아니고 뭐 몇 명이 어 자기들이 뭐 공부해야 되겠다고 대구로 전학 가고 뭐 서울로 전학 가고 이런 거 나는 이해를 못했다고 여기서도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왜 서울로 대구로 전학 가? 응? 난 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근데 뭐 걔들 중에 잘 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대학 간 친구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면 빡시게 하긴 빡시게 했더라고 뭐 어떤 애들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 학원에 학생들이 남아 있는 시간 제한이 없었거든. 지금은 뭐 중중학생은 뭐 11시까지, 고등학생은 12시까지 그 이후로 학원에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독서실을 뭐 이렇게 간판 바꿔놓고 독서실 간판 바꿔 거기서 안에서 막 다 합니다. 그런 온갖 꼼수와 탈법과 불법들이 난무하죠. 그렇게, 근데 난 그렇게 하는 건 반대야. 학생들 쉬고, 뭐, 자기 계속 수업만 하는 건 사실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야. 수업하고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야. 뭐, 어쨌든, 뭐, 옛날에는 학원들이 학원에 남아있는 시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들 뭐 얘기 들어보고 공부했는 거 들어보고 어떤 수학학원인데, 수학하고 그 수학학원에 딱 들어가면 문제 100개를 준대 그리고 그걸 지 스스로 다 풀 때까지 지겨 못 간대 새벽 3시든 4시든 있어요 막 미칠 것 같더래 그리고 하루로 막 손을 쥐고 뛰어나갔대 도망쳤대 그래서 엄마가 뒤지게 혼나고 왜요? 어? 뒤지게 혼나고 또 잡혀왔대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뭐야 뭐 안 좋은 건데 이건 안 좋은 건데 결과만이 만약에 뭐야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면 어? 뭐 결국 걔는 좋은 학교 갔잖아. 응? 근데 그게 옳은 걸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옳은 건가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듣는 입시 관련 팟캐스트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지방 학생들은 영어 성적이 그렇게 학교에서 치는 시험하고 수능을 쳤을 때 성적하고 왜 10점 20점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지들끼리 막 서울 애들 셋이서 하는 방송이거든. 입시 전문가들 셋이 나와가지고 한 명은 영어 선생이고 한 명은 뭐 두 명은 입시 전문 입시 상담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영어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뭐 부모들이 학생이랑 같이 오면 뭐 이렇게 관리하세요 해주는 사람 둘이야. 걔는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서울 학생들은 학교 영어 점수 점수나 수능 영어 점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수능 점수가 더 좋게 나오거나 이런데. 왜 지방 학생들은 수능하고, 수능은, 예를 들어서 뭐 80점 나와. 학교에서는 90점, 100점 뭐, 90점 가까이 났던 애들이 왜 수능 치면은 80점 되냐. 그리고 중간이 없대, 지방 학생들은. 중간 점수가 확 떨어진대, 40점, 50점 막 이런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 그들, 지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려. 아무래도 지방에는 양질의 교육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좋은 교육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지들끼리 얘기한다고. 응?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나는 지금까지 내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듣고 있으면 열받잖아. 응? 여기도 지방에도 열심히 했고 뭐야 수업하는 사람들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있고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면 안 돼. 친구는 못 버텨. 빡셔서.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겁니다. 해버 브레이크 하자고. 해버 브레이크 했잖아 잠깐만. 뭐? 민규랑 아주 중요한 타이밍. 겁나 열심히. 어디까지? 제일 도덕적 의무 표현하기입니다. 아, 진짜 오늘 어디까지? 몰라요. 되는 데까지 하죠, 뭐. 바나, 할머니가 저쪽에 계신다, 이랬는가? 네. 그쵸?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 연세 있으신 분들께 다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같은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가 저쪽에서 계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 서 계신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영어로 뭡니까? Elderly. Elderly는 그냥 형용사잖아. Old, good people, elder, good, elder. 오케이,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Go away. 꺼져? 오케이. Run away. 아, 달아납니까? 아니.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봐라. 르, 할머니 저쪽에 서 계셔. 오이씨, older, elderly. Okay.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하면 되겠죠.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Look,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Elderly, 뜻이 뭐예요? Elderly. 나이가 든, 이런 뜻이죠. 나이가 있는, 연세가 있는, elderly. Look,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오케이. Okay.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people 이게 도덕적 의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Must give, should give, should가 낫겠죠. People should give their seat.
누구에게? To elderly people. To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라고 같은 말. To the elderly. To the elderly. People must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슈즈도 괜찮다고. 도덕적 의무니까 머스트보다는 슈즈가 낫겠다. People should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네. 그랬더니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I agree. I think so. 그렇죠. I think so too. I agree.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Others 좋네요. Should think of others.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I agree.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네 말이 맞아. You more than again. You can say it again. 그렇죠. You can say it again. I agree with you. 오케이, 또 읽었습니다. 다시 look.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The elderly woman is standing over there. People must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Give their seats to the elderly. I agree.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too. You can say it again. 오케이,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들, 일단 must give나 should think of 이런 것들이 의무 표현하는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elderly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agre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지 you can say it again 이런 것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 elderly의 뜻 아까 얘기했고요. elderly 나이가 있는 the elderl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lderly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죠. 지금 elderly가 형용사인데 더가 왔다. 어? 이상하다. 더는 원래 명사랑 쓰는 건데 왜 형용사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elderly people라고 같은 뜻이다라고 전에 수업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agre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think so. 이것도 있죠. I agree with you. 여기다가 너의 말에 동의한다 하고 싶으면 I agree 전치사 뭐 쓴다? With you. I agree with you. 그 다음에 또 should think of. Think of도 수거죠. 수거. Think of.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생각을 하다. Think of도. 사람들은 생각해야 한다. People should think of. Others. Others의 뜻이 뭐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other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Other people이겠죠. people too. You can say it agai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agree with you. I think so. 또 I agree. you can say it again. 그러니까 I can't로도 같은 말 있죠. I can't agree more. 그쵸? I can't agree more도 이 말에 동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난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대로 해석하면 왜? 네 말이 몇 퍼센트 맞는 말이니까? 100%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상대방 의견에 동의, I can't agree만 보고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I can't agree는 동의 안 하는 거지만, I can't agree more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말이야.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야, 또. 뭐, 이외에도 absolutely you are right. 이런 것도 있겠죠. You are right.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에선 should나 must 있죠. should나 must 또는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를 할 수도 있겠죠. shouldn't, mustn't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해야만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should do, must do 또는 shouldn't do, mustn't do. 자, 그래서
예제로서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소란 피우다가 뭐죠? Make a noise. Make a noise. Make any noise. Make some noise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make any noise 해서는 안 된다. People shouldn't make any noise. People shouldn't make any noise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in share place. In public places, though. Public places. Public의 반대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People should not make any noise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in public places에서 shouldn't make any noise.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n't make any noise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그 다음에 should 나왔으니까 이제 딴 거 쓰겠죠 뭐 should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we must follow the rules 그래서 follow하고 같은 말 o로 시작하는데 한 두 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오케이 follow 같은 말 obey 복종하다 we must obey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 obey 복종하다 따르다 yep 저희 시간 너무 좋아요. We must obey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 오케이. Public 같은 말은 네? 아, 참 반대 말은 private이죠. Private. 아, private. private은 형용사죠. private의 명사형은? privacy. 그렇죠. privacy. private, 개인적인, public, 공공의. 그니까,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그 밖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should하고 같은 게 뭡니까? must. must 말고? have to. have to. 여기 있죠. must하고 have to하고 같죠. 법적 의무를 보통 얘기하죠. have to must. 법적인 의무. 다음,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should하고 같은 말은 재영이가 전문가인 것 같은데. should하고 같은 말 뭐가 있습니까? ought. 그래? 니가 전문을 잘 하더니. 아, 그렇습니까? ought, should. 자, ought를 가지고 묻는 말이나 not을 넣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기억이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You should 말고 you ought to follow, 아, 아니네요. 그렇죠. 복종하다네요.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하면 되겠죠.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너 부모님께 복종해야만 돼. 따라야만 돼.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좀 이따가 ought를 써서 너는 거기 가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해봅시다.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그 다음에 have to를 쓰겠죠? 부모는 have to는 좀 이따가 have to를 가지고 묻는 말과 not을 넣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ot을 넣었을 때는 뜻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만 한다.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하면 되겠죠.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Protect 뭐하다 보호하다 뭐가?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그래서 ought, should 하고 같으니까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Parents 그다음에 have to, must 같으니까 parents must protect. Parents have to protect their children.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던 거. 예,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봅시다. 넌 이것을 먹어서 안 된다. ought 써서 you. You ought not to eat this였죠.
ought to에 넣으면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eat this.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You ought not to eat this. Ought not to. Ought not to. Ought not to. Okay.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를 ought로 써서 제가 거기 가야만 하나요?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Should I go there? Ought to에 나누는 방법과 ought to로 의문 만드는 방법. You ought not to go eat this. Ought I to go there? You should not eat this. Should I go there? You ought not to eat this. Ought I to go there? Have to에 대한 얘기.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그러면 제가 이걸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do this? Do I have to do this? 그랬더니 여기다 난 넣어서 You don't have to do this 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do this. 너 이것을 할 그리고 뜻은 너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have to를 가지고 묻는 방법과 not을 넣는 방법인데 not을 넣었을 때 have to의 뜻은 must not과 don't have to의 뜻은 다르다 라고 조동사 할 때 배웠죠. You don't have to do this.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봐야죠. Don't have to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 don't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You don't need to do this. 또 같은 뜻이죠. You don't have to do this. 이거 할 필요 없다. 라는 같은 말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don't need to do this. 하나 더 있죠.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don't need to do this. 또 같은 말이 뭐였어요? You. You need not do this. You need not do this. 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3종 세트.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need to. Doesn't need to. You need not do. 여기 you를 전부 다 she로 바꿔보면 she doesn't have to do this죠. 그 다음에 she doesn't need to do this죠. she로 바뀌었을 때 얘는 조심해야 된다 했죠. need not이 뭐다? 여기에 don't need to 할 때 need는 본동사지만 need not은 조동사입니다. 그럼 그녀는 그것을 할 필요 없다. need not 썼을 때도 여기다 s 쓰면 she need not do this 라 했죠.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의무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것도 조동사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의무 표현할 때 must라든지 should를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기시켜준다는 것은 까먹지 않도록 해주기죠. 잊지 않도록 해주기.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이게 대표 표현이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 또는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무슨 시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너 어디 가니? 자전거 타러 가는 중이에요. 이러네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무엇을 헬멧 쓰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러죠. 알았어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자전거 타러 가는 중이에요. I am going to ride a bike. 해도 되고, I am
riding a bike 해도 있고 I am going by riding 해도 있고 I'm going by riding Where I'm going? I'm going by riding I'm riding my bike I'm going riding my bike I'm going to ride my bike 즐거운 시간 보내라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Have fun. Have fun.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bike riding. Have fun and?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Have fun and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bike riding. Have fun and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Okay, I will ya. Okay, I want ya. Okay, I will. Okay, I want. Now, 이따가 okay, I will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okay, I will 하면 웃기겠다. 뭐가 이 뒤에 뭐가 생겼겠죠? 여기 뭐가 생겼는지만 생각하면 금방 왜 will이 안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애는 자전거 타고 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A는 아무래도 부모님 중에 한 명이겠죠.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사항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 뭐, go bike riding 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go bike riding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하고 있네요. 여기에 to wear a helmet, to do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okay I will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okay I will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뭔가 다르게 얘기했으면 okay I will로 대답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okay I will 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러 가다가 뭐다? Ride a bike 그리고 go bike riding 이런 표현도 있다. Have fun and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자, to wear a helmet 일단 명사용법인 건 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forget은 누구처럼? Remember. Forget은 remember처럼 또 그렇죠. Try처럼 그 얘기하는 거죠. Stop이라고 할 줄 알았죠. 예. 좋네. Try, remember, forget. 이 세 녀석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에서 얘기하면 얘들은 전부 다 목적으로서 뭐가 와도 되고 to도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된다. 단, 뭐가 달라진다? forget과 try와 remember가 했듯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try, to도는 땀 뻘뻘 흘리지 노력하다. try, doing은 시험삼아 해보는 거죠. forget, to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먹는 거고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잊는 거 remember도 똑같죠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like하고는 다르죠 like 공통점은 like 뭐 like 종족은 to do doing 다 오고 뜻도 안 달라지죠 하지만 얘들은 둘 다 올 수 있는 건 같지만 얘들의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okay I will이 안 되는 이유는 Okay, I want 해야 되는 이유는 I will forget to wear 그렇죠. I, okay, I want 뒤에 생겼단 말에 Okay, I want forget이니까 그래야지 잊지 않을게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Okay, I will 해도 되려면 remember 그렇죠. 이 사람이 don't forget 대신에 뭘 사용했으면 remember to wear a helmet 했으면 그때는 Okay, I will remember가 되니까 will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목이야.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헤이 그래서 뭐 하기입니까? Don't forget to do에 대한 얘기. Don't forget to do 뭐 앞으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Don't forget to do는 앞으로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Look forward to 할 때 to하고는 다르죠. Don't forge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할 때 쓰는 거다. Don't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했던 일을 잊지 말아라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하니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시락 가져온 거 잊지 마 이러네요. 도시락 가져오다가 뭡니까? 가지고 bring your lunch box겠죠. Bring your lunch.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락 가져오는 거 잊지 마. Bring your lunch box. Don't forget to bring your lunch만 하는데 lunch box 누가 하는 거야? Don't forget to bring your lunch. 점심 챙겨 오고 있지 마. 이 상황에서는 don't forget to bring your lunch. 점심 가져 도시락 가져오는 거 있지 마. 점심 도시락 가져오는 거 있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okay I will ya, okay I want ya, okay I won't forget you. 다 똑같은 표현 뭐다? Remember to do다.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해라죠 이번에. 뭐뭐 해야 되는 거 기억하렴. Remember to wear a helmet. 자 A가 뭐라 그러냐. 다 됐나요? 선생님이 또 쓸데없이 부지런해져가지고 뭐 빈칸을 막 만들어놨죠. 만들기 귀찮은데. 한번 다시 할까? 예. 싫어.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일말을 할 건데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우리말 속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표현은 look before you leave 입니다. Look before you leave. 그러니까 또는 뭐 watch out, 뭐 look careful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to look이죠. Remember to look. look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leave. 그래서 이게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아닙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look 뭐 해라 잘 봐라. Before you leave, 네가 뭐 하기 전에? Leave 하기 전에. Leave의 뜻은? 갈비했다. 뛰다. 폴짝 뛰다 이 뜻입니다. Look before you leave. 네가 폴짝 뛰기 전에 잘 봐라 이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emember to look. 봐야 되는 걸 기억해라. Before you leave. 네가 뛰기 전에. 폴짝 뛰기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자 여기는 forget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will forget it. I won't forget it. 그렇죠? I won't forget it. 만약에 remember가 왔다면 I will remember it 해야 되겠죠. Remember to look before you leave. Don't worry. I will remember it. I won't forget it. 잊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don't forget to do 하고 remember to do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왔죠.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뭐뭐뭐 this is your last chance. 그러니까 그래서 명령문이겠네요. 명령문. 그래서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 다죠.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이번이 너의 마지막 기회 다. 다쳐 떨어지고 겉댔으니까 여기에 이 빈칸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This is your last chance가 이게 완벽한 문장이었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대시죠. 됐습니까? 그럼 명심해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명심해라. Make sure. 이것도 배웠던 거죠. Make sure that 절. 그래서 make sure that 절이죠. be sure that도 되고요. be sure that 주어동사 make sure that 주어동사 뭐뭐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앞에 만나봤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봤냐. make sure that you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leave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가 방을 나가기 전에 불 꺼야 한다는 사실을 단디 해라 할 때 쓰죠. make sure that 절 make sure that this is your last chance. 맥슈어 댓 디스 이즈 유어 라스트 찬스. 찬스 대신에 턴 쓸 수도 있습니다. 기회 턴 찬스하고 같은 말이죠.
Make sure that this is your last chance, last time. Okay, 그래서 기억나게 해줘서 고맙답니다. Thank you. 뭐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할 때 쓰는 수고해서죠. Thank you for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Reminding me. Thank you for reminding me. 네,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리마인더 앱 검색해서 리마인더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검색해볼까? 와 알림 안 일정표 아니야? 이런 것도 쭉 나오죠? 앱 제목은 Reminder with Alarm 이런 게 있네요. 그쵸? 그리고 뭘 하는 거냐 하면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쵸? 이것도 Overdue, Today, Upcoming Overdue가 뭐였어? 그랬어.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난 Today, Upcoming은 Upcoming, 곧 온 그랬어. 그 다음에 Remind 하는 방법 뭐 Pay the bills 뭐 Get 뭐 돈 내라는 데 Date, Time, Repeat, Marker 좀 이따가 계속 터치니까 이거 좀 불편하네. Get in the view 캘린더 뷰도 있고 뭐 카테고라이즈드 뷰 그룹 뭐야 이거 Gorgeous Themes 아 멋진 테마도 있대. Gorgeous and Themes Beautiful and Useful Widget 그다음에 Task Synchronization 여러가지 기계와 동기화 시킬 수 있다고 Synchronization All your tasks beautifully organized in one place. 너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정리된대. 어디에서? 한 장소에서, 한 이 앱에서 모두 정리된대. 캘린더 뷰도 있고요. Categorized preview. 광고. 응? 네, 광고 포함. 그런 것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리마인더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걸 보고 리마인더라고. Simply the best. You can. 어디가 봤어? 네. 네. 제가 최근에 영어를 잘 써먹은 게 있는데요. 영어 봤었어요. 샤오미. 선생님이 이제 그. 아마도. 네? 선생님이 이제 그 CC 카메 CC 뭐야 CCTV를 쓸 일이 있어갖고 설치를 했는데. 씨, 내가 쓴다니까. 도둑질 한다고. CCTV를 내가 쓴다고, 내가 사용한다고, 내 농장이 있어서 그 감시 카메라를 내가 개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다 CC 카메라를 달아놨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15만 원, 20만 원씩 해. 비싸. 비싸잖아. 내가 원하는 기능이 뭐냐? 여기서 언제 그 CC 카메라, CCTV가 안에 와이파이 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농장 안에 와이파이 망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얘가 와이파이 망을 문다고 물면 얘가 찍는 전 화면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얘가 그 뭐야 디텍션 기능이 있어서 감지 기능이 있어서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서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움직인다 이러면 지가 나한테 뭐야 이거는 뭐야 알람을 보내줘. 이게 이런 기능을 내가 원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쪽에 소리가 전송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기능이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걸 뒤져보니까 막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막 이러단 말이야. 근데 뭐야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니까 6만원, 5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 너 같으면 어떡하게 당연히 그거 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AS가 안 돼. 매뉴얼, 설치 매뉴얼도 당연히 우리말이 없, 우리나라에 팔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 영어나 중국어로 돼 있단 말이야. 샀어. 설치 다 했어.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안에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 뭔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상의 업데이트가 생기면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걸 하거든? 들어봤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목통이 돼버렸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떼는 자네가 걔는 한국이 아니라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치고 안 돼.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보니까 막 해결책을 막 찾았지. 내 이제 모델명 넣고 그리고 브릭드 현상이라서 브릭드 벽돌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명 넣고 브릭드 이렇게 쳤어. 또는 아니면 뭐 언브릭 이렇게 쳐도 나와. 뭐 언브릭이 이제 벽돌을 해제한다는 얘기지. 벽돌 상태 해제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가 포럼이거든. 포럼. 이 사용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공간이야. 당연히 한글로 얘기하는 사람 없지. 그리고 내 모델명이 이거거든. 뭐 센티미터. 제가 센티미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샤오미 미 홈 시큐리티 카메라 어쩌고저쩌고 모델명이지. Hello guys, good evening. I have a problem with my Xiaomi camera model. I don't know how to unbring it. 어떻게, 이거 나오네, 이거 배우는 거. 능력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쓰셨어요? 아니, 이 사람 샀어. 그러니까 나랑 같은 현상을 겪은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포럼에다 글 올린 거. Unbring it because now it don't show anything else. 아무것도 안 보는데 지금 기계가. Other than the yellow LED, 뭐 빼고는 노란색 LED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No matter what I do,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노란색 LED, 원래는 파란색 LED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현상을 하고 있어. 이거 뭐 불이 됐다. 뭐 펄펄처럼 됐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답해주는 사람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해결책은 없고 same problem with me. Anyone knows the solution? 솔루션 바꾸는 게 없냐? 나도 똑같아. 솔루션 해결책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방법을 몰라. 그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미투. It's really annoying. 정말 짜증 나요. Xiaomi seems to do nothing about this. 이게 맞는 회사 이름이지. 샤오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I'll never buy Xiaomi's product again. 난 다시는 안 살 거야. 그랬더니 여기도 또 이제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뭐라냐? I too have the same problem. 나 또한 뭐 똑같은 문제인데 I have two identical camera. 난 두 대를 갖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 두 대를 갖고 있어. One has not installed. 뭐 인스톨이 펌웨어가 인스톨이 안 됐고 and 뭐 on the others 또 다른 녀석은 sound. 삐걱삐걱거리단 말이야. The installation and then it's stopped. 완전히 멈춰버렸어. With the fixed dead. 완전히 고정된. 계속 이 사람들 노란색 불이 들어와서 completely dead. 완전 죽어버렸어. 작동이 안 돼. Can Xiaomi not answer? Xiaomi는 answer를 못 해주냐? To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지금 Xiaomi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 막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대고, 그쵸? 이 좋아요를 눌렀어. 좋아요?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동의한다. 나도 똑같다 이렇게 했거든. 좋아요를 눌렀더니 드디어 해결책 가진 사람 나타났어. I resolved. 내가 해결했어. With this firmware copy. 이 firmware 복사본을 가지고 링크 공개 firmware 복사본을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SD카드에다가 SD카드 루트 폴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폴더 따로 만든 거 루트 폴더에다가 넣고 또는 카메라 켜고 wait patiently 참을성 있게 기다리래. And the camera will unlock. 그러면 카메라가 unbreak 될 거라고 풀릴 거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to do this you need on 이건 이제 이걸 다운받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얘기한 거고 프로그램을 깔고 다운받았어. 다운받았더니 뭐 이렇게 막 압축된 파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답을 올렸지. Do I have to unzip the zip file? 그러니까 지금 압축된 파일을 내가 풀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런 다음에 그냥 이거를 copy and paste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포맷되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FAT32, 뭐 NTFS도 있고, 뭐 EXFAT도 있는데 이 형식으로 포맷된 SD카드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는 답이 없었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무슨 직원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냥 사용자니까 답이 없기는 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봤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해결이 됐어 드디어. 작동이 돼. 그리고 내가 oh I have done it 했어. 내가 내가 무슨 거야?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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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정말 정말 고마워. 보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뭐 그 압축을 풀 필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압축 안 풀고 그냥 뭐 don't need to unzip the file right 내 말 맞죠?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이렇게 포맷된 SD 카드에다가 나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영어라는 게 도구야 도구.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우리 뭐 니들은 서태지는 잘 모르지. 서태지 알아.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정도만 알잖아.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서태지가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가만 보면 걔는 그냥 영어를 잘해. 그치요? 영어를 잘하는데 거기 무슨 생각했냐? 걔가 가지고 온 음악 스타일이 전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가지고 온 그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온 거야 우리나라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막 그때 막 엄청난 히트를 친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 우울함에 갇힐 수가 있잖아. 응? 응? 버리고 오고 싶다 시끄럽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 개꿀이다. 내일 와야 됐어. 아니, 내일은 말고. 네. 며칠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은, 19일 남았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